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PT 자료를 이용해서 조금 다른 포맷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약간 복장을 그게 맞춰서 캐주얼한 그런 복장으로 종일 다니고 있습니다. 예.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역시 뭐 새해 가장 큰 복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새해 복은 우리가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정권 교체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신 있으십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뭐 함께 하신 분들 열기, 분위기, 눈빛 보니까 이번에 뭐 꼭 정권 교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정권 교체의 대열에 맨 앞 선두에 서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정치가 할 일은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주 독재로 얼룩지쳤던 그런 헌정사 때문에 시민항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도 있었고 광주민주항쟁도 있었고 지금 촛불집회처럼 범국민적으로 일어났던 시민항쟁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처음이 4.19 혁명이고 두 번째가 87년 6월 항쟁이었습니다. 두 번 다 우리 국민들은 아주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19 혁명으로 자유당 독재정권 끝내고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켰습니다. 그리고 6월 항쟁 으로 5.0 전두환 군사정권 끝내고 대통령 직선제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정치가 실패하는 바람에 혁명을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4.19 회는 민주당 정부의 실패 때문에 곧바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4.19 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 머물고 말았고 6월 항쟁 때도 대통령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야권의 분열 때문에 민주정부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군부정권을 다시 연장시켜주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혁명이 완성됐더라면 독재 세력을 청산하고 또 독재 세력의 뿌리가 되는 친일 잔재까지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 그 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시대 구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그 적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곧바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촛불혁명 우리 정치가 정말 잘해서 제대로 마무리해서 구시대 구체제의 적폐들 확실하게 청산하고 그 기회에 독재 세력과 친일 잔재까지도 다 청산해내고 그리고 이제는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권 교체죠. 정치 교체를 말하기도 하고 시대 교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많은 교체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맞고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없이는 정치 교체도 시대 교체도 세력의 교체도 다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권 교체 함께 이루겠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들 이렇게 많이들 함께 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 작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이 아주 어려울 때, 우리 당이 아주 흔들릴 때, 그때 우리 당을 굳건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10만 넘게 입당하셔서 우리 당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제1당이 되고 또 정말로 꿈에 그리던 전국정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역시 정권교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겠구나 라고 누구나 기대하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예상하게 하는 그런 정당이 되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당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정당 책임 정치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강조해서 다니는 곳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당 책임 정치는 정권 운영의 중심에 정당이 있어서 정권을 이끌고 그 정권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정당이 책임지는 그런 정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거도 정당 중심으로 치르고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나면 정부의 근간이 되는 정책도 정당에서 생산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의사에 대해서도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는 추천받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거든. 잘했으면 또 선택받고 못했으면 심판당. 이것이 정당 책임정치. 이 정당 책임정치, 정당이 우리 정당법이나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방향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정당이 충분히 성숙해야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원들 덕분에 이제는 드디어 정당 책임 정치를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당을 이렇게 살려내고 이렇게 키워주신 우리 당원 동지들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참으로 미안한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 이번에 대선 후보 경선룰 확정했습니다. 우리가 정당 책임 정치 제대로 한다면 사실은 정당의 후보, 우리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선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국민 경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 경선을 하더라도 또 우리 당원들에게 하다못해 당원들 한 표는 투표로 인정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당원들을 조금이라도 좀더 우대하는, 저는 그런 조치라도 있었어야 좋았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도 또 다른 후보들이 다 승복하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경선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당원들에게 선거인단으로 자동 등록되는 그 혜택 말고는 아무런 당원에 대한 특별 대우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드리면서 그래도 우리 당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였다. 그렇게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노무현 정부와 다른 비전이 뭐냐?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이 참 불공평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에도 박근혜 후보에게는 박정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렇게 아무도 묻지 않으면서 제게는 노무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 질문은 부당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앞으로 우리가 정권 교체 이후 만들 제3기 민주정부는 시대정신이 다릅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는 시대정신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 그래서 권력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또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기회를 더 확대하는, 그래서 보다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 참여정부는 그 시대 정신에 충실했습니다. 그 시대 정신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눈부신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까 그 뒤부터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이른바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문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까지 요구가 됐습니다. 참여정부가 저는 그 점에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들어설 저 제3기 민주정부가 이루어야 할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민들의 삶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역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제민주화도 필요하고 재벌개혁도 필요하고 오늘 제가 발표했듯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충분한 준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는 보다 많은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촛불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여러분들이 바라는 당원 동지들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비전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말하는데 왜 문재인이냐? 왜 특별히 문재인이냐? 저는 첫 번째로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 거기에 대한 가장 절박한 의지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도 같은 시대 또 그렇게 또 살아왔습니다만 저는 민주화 운동할 때부터 또 인권 변호사 할 때 그리고 정치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세상을 바꾸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누구보다도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절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촛불 민심을 받들 책임자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저 문재인은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모든 고위공직자가 다 제대로 검증받아야 합니다만 특히 박근혜, 특히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검증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박근혜 전수실 게이트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지난번 대선 때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던 97년도 선거, 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2년 대선, 그때는 TV 토론이 수십 회씩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난번 대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후보와 우리 야권 후보와의 TV 토론, 딱 세 번, 중앙선관위가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세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는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그 세 번의 토론 외에도 각 방송사들이 스스로 주관하는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TV 토론에 박근혜 후보는 전부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은 TV 토론을 거부해서 검증할 기회를 주지 않는 그 후보의 비겁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참석하는 후보들끼리라도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부처하는 후보에게 불이익을 가해야 되는데 박근혜 후보를 편드는 그런 방송들이 박근혜 후보의 그런 불참 거부를 나무라지 않고 그것을 핑계 삼아 아예 TV 토론 자체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딱 세 번 TV 토론 받고 그 세 번의 TV 토론의 대부분도 미리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형태의 TV 토론이었고 아주 짧았던 자유 토론 그 시간에 비로소 우리 국민들 박근혜 후보의 실력을 그때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있었다면 박근혜 후보는 충분히 검증됐을 테고 오늘 같은 이런 국가적 위기 겪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되는데 저는 과거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공격당했습니다. 언론이나 국가기관으로부터 권력기관으로부터 뒷조사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틀어도 틀어도 문제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 문재인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하다 라는 사실은 저를 반대하는 심지어 새누리당 사람들조차도 다 인정합니다. 자, 검증이 끝난 사람 맞습니까? 그런 만큼 부정부패도 확실히 척결하고 정경유착도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전임자다. 맞습니까? 세 번째로는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늘 중요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준비된 대통령 그렇게 주장하셨고 실제로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대선은 더더욱 절실합니다. 조기 대선 일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인수위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보통 때는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두 달가량 인수위 기간 동안 정책을 정리하고 정책의 로드맵 만들고 또 국무총리 이하 내각 구성하고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정부 기구들을 구성하고 대통령 비서실도 구성하고 이런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습니다. 선거일 당일 밤늦은 시간이 될지 그 다음날 새벽 시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엄청난 국정의 혼란 겪게 되고 처음에 국정을 잘못 풀어나가면 5년 임기를 아예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된 정책 면에서도 준비되고 앞으로 인적인 진영을 짜는 그런 면에서도 제대로 준비를 갖춘 그런 후보가 이번에는 절실히 필요한데 지금 우리 당 압박으로 기대받는 분들이 많지만 저만큼 준비되어 있는 후보는 없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는데 맞습니까? 또 하나 제가 자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상 최초로 영남과 호남에서 동시에 지지받을 수 있는 후보입니다. 영남과 호남에서 동시에 지지받아서 충청, 수도권, 강원,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지지받을 수 있는 후보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이 평생 동안 몸을 바쳐서 이루고자 했던 꿈입니다. 그렇게 지역 갈등 없애고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 허물고 국민 통합 이룩하는 것. 그러나 그분들 시대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지지받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배척받아서 대통령 선거일 날 어느 지역에서는 잔치가 되는 일이 다른 지역에서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상 처음으로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그런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망국적인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 드디어 허물고 지역 갈등 해소, 국민 통합 이루. 그래서 어느 지역은 혜택받고 어느 지역은 차별받고 소외받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맞습니까? 자, 이 정도면 뭐 저 문재인을 지지해야 할 뭐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질문 주시면, 예, 제가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딱 맞춰주셨어요. 우리 저 문재인 전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요, 일단 합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권 교체 후에도 원활한 국정 운영과 개혁을 위해 공동 정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손 어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예, 이번엔 여성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계동에 노원구 아계동에서 온 김승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환영합니다. 노원구에 오신 걸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한 건데요. 2016년도 청년 실업률이 9.8%로 사상 최대입니다. 한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체감 실업률은 무려 34.2%이고 청년 10명당 3~4명이 실업 상태입니다. 헬조선 M4 세대라는 말은 이제 너무 익숙할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표님께서도 일자리 부족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일자리 대통령을 하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 방안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받고 그 다음에 문 전 대표님이 대답해 주시는 걸로 할게요. 이번에도 여성분, 저 파란 모자, 여러 명이 파란 모자 쓰셨네. 예, 일어나신 분이요. 예. 안녕하세요. 광명에서 온 권수희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느 정도 지역 감정은 그래도 조금은 해소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세대 갈등이 좀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62세 뭐 폄하한 건 아닌데 62세 어르신들께서는 아직도 문재인 전 대표님을 뭐 빨갱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가끔 들으면 너무 화가 나서 맨날 싸우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말씀 주십시오. 예, 아까 야권 연대 또 공동 정부 물으셨는데요. 저는 우선 우리 당에 정말 좋은 후보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당 후보들과 이 경쟁하는 것만 해도 참 좀 자랑스럽고 우리 당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낡은 정치, 구정치하고 결별해서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당 경쟁하는 후보님들 이미 사퇴 불출마 선언하신 박원순 시장까지 포함해서 정부 구정치하고는 거리를 두고 새로운 정치를 지향해왔던 그런 분들입니다. 또 비록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호남에도 또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 못지않게 지지받는 그런 또 좋은 우리 당의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과 저는 함께 나가겠습니다. 경선이 끝나고 나면 하나로 힘을 모아서 함께 정권 교체해내고 또 국정 운영도 함께 해나가고 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데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 합계가 50%를 넘습니다. 저는 우리끼리만 제대로 힘을 모으더라도 충분히 정권 교체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정권 교체라는 그 대의 앞에 또 모든 야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염려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거 역시 그 염려 역시 저희가 존중하고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 동참하시는 그런 야권 정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 누구하고도 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고 있는 적폐청산, 국가대개조 이렇게 하려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대의에 힘을 모으는 모든 야권 세력들 국정 운영하는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연대, 공동정부, 모든 가능성 활짝 열어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공식 실업률이 9.8%.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입니다. 체감 실업률은 34.2%. 한 3명 중에 1명은 실업자이죠. 이게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우선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이유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의 절망은 물론이고 부모 세대가 자식을 고생고생해서 대학까지 보내도 취업이 안 되니까 은퇴한 부모 세대가 또다시 돈벌이에 나서야 됩니다. 부모 세대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올해부터 고령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4%가 넘는 전체 인구 가운데 그런 고령사회가 시작이 됐는데 어르신들은 또 누가 부양할 수 있겠습니까? 저축산이 오랫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30년쯤 되면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럼 대한민국 근간이 무너지는 거죠. 당장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만 해도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세금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 우리 경제가 헤어날 수 없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거의 국가 비상경제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정도의 자세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 또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정능력을 총동원해서 해결해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만들고 또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걸어두고 일자리를 직접 챙기는 그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수출기업, 대기업들에게 법인세도 깎아주고 조세도 감면해주고 전기료도 저렴하게 해주고 굉장히 많은 특혜를 몰아주었습니다. 이제 수출 대기업들은 일자리를 늘리지 않습니다. 기업에만 일자리 늘리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일자리는 정부와 공공부분이 가장 큰 고용주로서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81만 개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드렸습니다. 작은 정부가 좋은 게 아니냐? 작은 정부가 좋은 게 아니냐? 그야말로 우리가 부려야 할 미신이 지금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OECD 국가들의 평균이 21.3%입니다. 취업자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정부나 공공부분에 취업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7.6%입니다. 이것을 3% 정도만 올리면 OECD 평균의 절반이 되는 셈인데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만 가도 81만 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재원이 어딨냐? 이렇게 또 걱정합니다.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제가 그냥 예를 들자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정부 예산으로만 22조 원을 강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수자원 공사 비롯한 이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수십조 됩니다. 정부 예산으로 나간 22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우리 2017년에 정부에서 고용 부분 예산으로 책정된 게 17조인데 그 가운데 10조만 제대로 된 일자리 쓰게 만들어도 우리 공무원 초임이 연봉 2천만 원쯤 되거든요. 연봉 2천만 원짜리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문제지 충분한 재정 능력은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방안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노동법은 노동시간을 연장 노동시간을 포함해서 주 52시간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 노동은 별개다 라는 식으로 엉터리로 법을 해석해서 주 6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허용해 왔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법원도 판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주 52시간만 지키기만 해도 최소한도 3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7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제가 잡고 있는 30만 개가 너무 작게 잡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공정임금제 실시해서 적어도 이 격차를 80% 이상 이런 수준으로만 유지하면 많은 질 나쁜 일자리가 질 좋은 일자리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정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그 이상으로 세대 갈등 해소 정말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2040 세대로부터 더 지지받고 있지만 저 자신은 60대입니다. 60대 그분들하고 저는 같은 시대에 살아봤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치하가 싫어서 피난 내려온 피난민 집안. 전쟁과 전후의 피난 그 살이 함께 겪었습니다. 저는 또 더구나 군복무도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당당하게 군복무 마쳤습니다. 정말로 군대도 제대로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빨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할 때도 국회 국방위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실장 했는데 제가 빨갱이면 그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빨갱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그런 프레임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해 가려고 했던 하는 그런 가짜 안보 세력들의 안보 장사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안보 누가 잘하냐? 안보라는 것이 국민들 생명 안전 지켜주고 국민들 안심 지켜주는 거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어땠습니까? 평화롭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안심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 전쟁은 다시 없을 것 같아.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통일도 되겠다. 그렇게 다 믿지 않았습니까? 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천안함 연평도 얼마나 많은 우리 아까운 국민들, 장병들 생명 희생당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목함 지뢰 사건 해서 또 아까운 분들 다치고 했죠? 국민들 생명 안전 지켜냈습니까? 북한 핵은 얼마나 고도화 됐습니까? 언제 전쟁 날지 모르겠다. 지금 걱정들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안보에 실패한 것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재인 빨갱이다 라는 어르신들에게 오히려 안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무능하고 실패했다. 문재인이 더 안보가 국가관, 애국심, 안보 능력 확실한 사람이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문을 받을 텐데요. 제가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기 때문에 제가 남녀노소를 다 맞출 수는 없고요. 가능하면 여남 이렇게 남녀 이렇게 그냥 성평등적으로 이렇게 좀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남성분, 여성분, 남성분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예, 저 웃으시면서 자꾸 저를 쳐다보셔서 예. 먼저 좀 마이크 주시고요. 예. 아까. 네, 노원병 지역의 육군 병장 출신 이희병입니다. 네. 저기 제가 지금 이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외투를 좀 입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추워서. 앞으로 우리 광화문에서 적폐를 위한 촛불 장치는 앞으로는 오늘 강연을 들어보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네, 질문사항은 그 정당 책임 정치에 대해서 여러 번 좀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또 대선 공약으로도 올려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치에 있어서 정당 책임 정치가 기본 중에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 번 언급을 하셨다는 거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 책임 정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은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님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집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분에게 선택권이 갈 차례예요. 예, 역시 저를 보고 웃고 계세요. 예. 저 맨 뒤에 서 계신 분. 예. 안녕하세요. 네. 서초을에서 온 김경윤입니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로서의 여유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 질문이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저는 좀 편안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여심을 흔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여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번엔 남성분 질문 받고 이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 어떻게 되시는? 아, 부부세요? 예, 그러면 두 분 상당히 잘하시네. 예. 마이크 좀 주십시오. 부인 목소리가 더 컸다는 거. 예.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세 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보니까 우리 민주화가 어느 정도 됐는데 사람에 의한 정치는 이제 노무현 정권, 저도 존경하는 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그에 사람이 바뀌니까 다시 이제 퇴보하는 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권하시면 우리의 3대 권력기관, 경찰, 검찰, 국세청에 대한 권력 중립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우리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인 사회정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또 하나의 조국인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게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개나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예.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예. 그 아까 정당 책임 정치는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가장 핵심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를 구성하는 인사에 대해서 정당과 협의하고 정당으로부터 추천받는. 그래서 우리 정당 인사들이 정부에 이렇게 참여, 국정 경험을 쌓아나가고 그분들이 또 다음 정권을 이어받을 그런 또 준비를 갖춰나가고 하는 것이 저는 정당 책임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도 캐비넷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인수위원회가 없는 이번 선거를 생각하면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우리 당 후보로 선출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당과 사이에 앞으로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으로부터 추천받기도 하고 협의하기도 하고, 물론 추천은 당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들 상대로도 SNS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문들을 놓고 당과 협의에 들어가서, 그래서 전부 다 미리 확정은 안 되더라도 대체로 어떤 분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 갈 것이다라는 대강의 말하자면 모습들은 저는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제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여성의 약하다. 우리 양성평등 하다가 요즘 뭐 양성평등이란 말도 구식이 돼서 요즘은 이제 성평등
그렇게 요구들 합니다. 뭐 말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결국 여성 문제도 실제로 과거에 여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라는 것을 보는 것이 옳게 판단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 선거 때 박근혜 후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여성들의 지위를 높여주고 맞으면 좀 더 우리 사회를 성평등 사회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되기 이전에 여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여정부를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 참여정부는 호주제 폐지했죠. 여성들의 지위를 거의 혁명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 최초의 여성 대법관,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 새누리당 반대 때문에 관철 못했지만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 새누리당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처음으로 여성 헌법기관장이 나왔을 겁니다. 최초의 여성 총리. 그렇게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의 지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과 함께 성평등 이 문제에서만큼은 참여정부가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부해도 되죠? 저는 참여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우리 성평등 정책에서도 참여정부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강력한 그런 정책을 해나갈 거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자는 너무 많은 것을 물으셨는데요. 그냥 하나만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 개혁 부분만 말씀드리면 저는 국정원은 국내 정보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북, 해외, 국제관계, 테러 이런 것만 담당하는 그런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기능도 전부 경찰로 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정권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런 식의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맞아 미국의 CIA 같은 그런 정보기관으로 만들겠습니다. 검찰에 너무나 많은 권력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누구도 문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어서 수사권을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키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 그 주변의 권위주의 이 문화도 척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겨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대무실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그렇게
배치를 옮겨서 교보실의 권위주의 이것도 척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경찰은 수사권도 독립하고 국정은 수사권도 넘겨받고 경호실도 대통령 경호로 들어오고 그럼 이제는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찰에도 자치경찰 도입해서 수사기능은 국가경찰이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지방행정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생치안, 질서, 교통 이런 부분들은 자치경찰로 그렇게 분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의 비대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자치분권도 훨씬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시간에 이제 뭐 쫓기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분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아까부터 조금 눈여겨봤는데 저쪽 요 앞쪽에 세 번째, 네 번째 줄 분들이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근데 아까 손을 들으셔서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예. 우리 저 수화통역사 계시니까 예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마이크를 하나 저 마이크를 이리 주세요. 마이크를 여기 드려요. 여기 주세요. 아 저를 좀 네. 예 하십시오.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서울특별시 농안협회 노원구 지회장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공약 내용 중에 그 공약으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장애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대신 질문해 주셨다고 봅니다. 예, 제가 아직 장애인 정책은 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또 종합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텐데요. 지난번 대선 때 제가 정권 교체가 될 경우 첫 국무회의에서 결의해서 대통령 명령 1호로 나갈 그런 조치가 뭐가 좋으냐라고 그때 국민들을 상대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명령이라고 그렇게 공모를 했는데요. 그때 국민명령 1호로 뽑힌 것이 장애 등급제 폐지였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제 폐지를 제가 지난번 대선 때 공약을 했는데 제가 패배한 바람에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확실하겠다라는 약속만 우선 드리고 나중에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하는 길을 가지겠습니다. 예, 여러분 질문하고 싶으신 거 참 많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인터뷰가 있고요. 또 그 전에 여기 오신 분들 사진 한 장이라도 남기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서 질의응답 시간은 이걸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시고 질의응답까지 해주신 문재인 전 대표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